안녕하세요. 네, 실제 제 고등학교 교복입니다. 이거 아직 맞긴 하네요. 좀 끼긴 하는데. 하여튼 오늘 교복을 입은 김에 제가 준비를 해온 거는 바로 초중고 성적표와 생활기록부와 상장. 저의 초중고 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보도록 합시다잉. 사진은 안 돼. 생기부에 사진이 있더라고. 그거 보고 좀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초등학교 거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이거는 초등학교 때 학생기록 보고요. 1학년 때 질병결석을 한번 한 적이 있네. 고열, 감기를 그리고 엄청 많이 아팠네요. 수상경력 개 많아 얘들아.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다음 페이지까지 있어. 뭐야? 두 페이지가 수상 경력이야. 와, 2003년이면은 이때가 1학년이겠죠? 독서 감상화 그리기 대회. 아, 이때도 그리기 대회 되게 많이 나갔었어. 우수상. 그네 한자 경시대. 와, 이것도 약간 좀 에반데. 한자 8급까지밖에 안 땄었는데 어떻게 우수상 받았지? 7행시. 이런 건 왜 해? 7행시 대회. 별게 다 있네요. 오버머리 표창. 진짜 표창 받은 거 아니야? 한자 경시대회, 불조심 그리기 대회. 뭐 엄청 많네 진짜로. 한자 인증평가 6급? 무슨 소리야. 나 한자 8급까지밖에 안 땄던 것 같은데? 뭐지? 아니야, 이거 내 거 맞잖아. 여기 써있잖아 내 이름. 상장을 가지고 왔는데, 야, 상장이 이게 다 상장이에요. 겁나 많아. 오늘따라 유난히 거리감 느껴지네요. 저리 가요. 아, 왜 거리감 느껴져.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얘들아, 이것도 있어. 나 초등학교 때 메이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 이거 초등학교 때 그렸던 이거 코믹 메이플 스토리의 아루루입니다. 아, 진로 지도 상황.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런 직업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 대박이다. 이때부터 나 그림 그리는 걸 되게 관심 있어 하긴 했었어. 근데 우리 엄마, 초등학교 교사, 교육자. 우리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대쪽 같았어요. 항상 나한테 선생님이 되라. 이거는 뭘까? 창의적 재량 활동. 방과후 활동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나 이거 기억난다. 소품 제작의 창의성을 발휘함. 이거 보니까 생각난다. 이거 내가 3학년 때 그 연극을 했었는데 그 소품 우리 아빠가 만들어줬어요. 완전 반응이 좋았었어 학교에서. 대리의혹. 이건 뭐야 대체. 수학여행에서 춤추는 중학생 역할 및 결혼하는 신부의 역할을 해냄. 이게 뭐야 이게. 이때부터 구혼의 욕심이 좀 약간 있었군요. 자진몰이 장단에 맞추어 장구장단을 정확히 연지. 아, 방탄아 뭐하는데 초등학교 때. 관광술래 잘하는 데가 어딨어? 관광술래 잘하는 게 어딨어? 아니, 관광술래 자연스럽게 해서 어땠어요 선생님. 이것도 왜 자꾸 나는 장구반주로 국거리 장단을 치냐고. 아니, 사장조의 화음을 이해한다더니 왜 갑자기 장구반주로 국거리 장단을 치는데. 어떻게 지내온 대체 어떤 모르겠네. 초등학생 생활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학급 및 학습활동에 적극적이며 학급 반장으로 노력했고 용모 단정. 크, 교우관계 원만. 크, 자기 의견 조리 있게 발표. 크, 이때도 교우관계 원만했는데 왜 지금은 아싸일까요 선생님. 왜 지금은 아싸일까요. 아무튼 초등학교 때 방탄하는 자진몰이 장단으로 장구를 잘 치고 강강술래에 재능이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내용입니다. 학교 상황. 왜 이렇게 또 아팠어. 질병결석 4일이나 했어. 개근상은 진짜 한 번도 못 받은 것 같아. 개근상은 솔직히 딱히 필요 없어요. 어쨌든간에 아, 여기 또 수상 경력. 초등학교 때보다 좀 덜하네요. 교과후 수상. 와, 이거 보여? 도덕, 사회, 과학, 기술, 과정, 체육, 미술, 컴퓨터, 수학, 영어. 이게 교과후 수상이 뭐냐면은 상위 4% 안에 애들을 주는 상이었어요. 체육 왜 받았냐고? 왜냐면은 체육은 필기는 잘 못하는데 집필을 잘 봐서 뭐 그랬었습니다. 이때도 와, 특기 캐릭터 그리기.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누군가의 또 강압에 의해서 독서라고 쓴 거 너무 티나죠? 책 절대 안 읽었습니다 저. 근데 이때는 갑자기 또 연구원이 됐어요. 왜냐면은 갈수록 수학이 너무 어렵고 과학이 재밌을 때가 돼가지고 이때는 약간 생명공학 쪽에 연구원에 관심이 많았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연구원은 긴정이다 해가지고 이제 연구원으로 해주셨고. 뭐야 이건 또. 뻥치지 마요. 나 이런 거 안 했어. 연 5회 큰절하기 운동 뭔데. 아, 이래서 내가 지금 10만원 주는 사람한테 큰절하는 건가? 아, 그래서 그랬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의 10만원 리액션은 정해져 있던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요리반 맞아. 요리부 했었다 그랬었죠. 적극적으로 활동해. 특히 뒷정리를 잘.
요리는 못하지만 뒷정리 하나만큼은 충정이다. 요리를 잘한단 말 절대 없죠. 뒷정리면 뒷정리만 치우기 장인 강단아. 이거 봉사활동이구나. 이거 약간 개꿀인 게 중고등학교 때 이제 봉사활동 60시간 채워야 되는 거 있잖아. 이거 내 친구네 어머니께서 어린이집 선생님이셔가지고 계속 있죠? 계속 있죠? 늘사랑 어린이집? 개꿀스. 물론 일은 했는데 그나마 좀 꿀로 채웠었다. 성취도 보면은 다 수였네. 컴퓨터가 막 전교 1등. 와 개쩔어. 나머지는 딱히 그렇게 잘하진 않았었네. 국어 왜 이렇게 딸려? 42등이네. 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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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수수수수 3학년 때도 수수 오! 뭔가 하나 있어! 아! 수학이 5야! 아! 이럴 수가! 아 이래가지고 내가 수학 교사의 꿈을 버렸나봐요. 또 아 일본어! 일본어 내가 더럽게 못했다 했지. 일본어는 진짜 내가 관심이 너무 없어가지고 공부를 안 했어. 게임하면서 공부도 잘하는 비결? 둘의 균형을 잘 잡으면 돼요. 공부할 땐 공부 안 하고 게임할 땐 게임만 하면 돼. 중학생이 보는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걸 왜 써? 좀 좋은 책 좀 써.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거 쓰지 말고. 아이 중3 때 강아지 통을 왜 쓰냐고. 진짜 책 읽기 싫었나봐. 진지한 자세로 강아지 통을 읽었습니다. 네, 중학교 때 저는 이만큼 보고 성적표도 제가 좀 갖고 왔거든요. 중학교 때 성적표를 제가 가져왔는데 자랑할 만한 한 개 가져왔어. 전과목 100점 맞은 성적표. 11과목 봤는데 500 맞았던.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번 중간고사에서 전과목 만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짠. 대단하죠? 아 이제 고등학교 때 거 생기부를 볼 건데 여기는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내 수능 사진이야. 놀라지 마세요. 짠. 아 겁나 통통해. 그나마 이 사진이 제일 나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딴 사람 아니야 나야. 뭐 이때는 화장을 안 하니까 화장을 안 하고. 귀여운데 지금 오른쪽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근데 많이 다른가? 난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난 나름 비슷하다 생각하는데. 얼굴 상이 달라? 아 그래? 완전 달라? 아 그래 논란이 있을 정도야. 아, 나 상수 안 했어. 안 했어요. 저 얼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고3 때 질병지각을 세 번이나 했어. 우와 나 이때는 개근했어.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개근을 했네. 또 서상 경력이 꽤 있습니다. 보면은 고등학교 때는 뭐 딱히 특별한 상이 별로 없네요. 교과수상밖에 없네. 근데 교과수상은 그냥 공부 잘하면 주는 거라서 딱히 받는 거에 감흥이 없었어요. 공부 잘하면 주는 건데 뭐 하는 그런 생각? 그랬고 아 이딴 거 쓰지 마! 아 개 후회되네 진짜. 재학 진학할 때 쓰는 그건데 노래 부르기 였다 써놨네. 뭔 생각이었어 나는 대체. 어 이때도 나 2학년 때까지는 좀 연구원이 계속 꿈이었어. 근데 우리 엄마는 또 교사. 그래서 결국에는 고3 때는 이제 양측 대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생물 선생님 고3 때는 이제 통합해야지 어쩌겠어. 아 이거 봐봐. 이거 1학년 때 노래 부르기 음악 감상이었는데 2학년 때 갑자기 과학도서 읽기로 바뀐 거 봐. 이거 진짜 철저한 포트폴리오용 취미예요. 정말로 대입을 위한 흥미. 2학년 때는 학급 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그부들이 1년 동안 좋은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쓴. 이거 개뻥임. 왜냐면은 2학년 때 남자랑 여자랑 싸워가지고 진짜 반분위기 완전 곱창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연락 안 하는 애들 많아요. 좀 약간 뻥임 이거. 약간 뻥이야. 이때는 성적 보면은 근데 성적 별로 안 좋았네.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사회 2등급. 한국사랑 기가가 별로 이제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3등급, 3등급 떴었고 과학은 역시 1등급. 역시 과학교육과. 이제 2학년 등급이 나옵니다. 2학년 때 화법과정문 1등급, 문학 1등급, 영어 3등급. 내 언어가 약해. 그렇지만 2학기 때 1등급 받았네요. 물리 1등급, 지구과학 1등급, 화학 1등급, 생명과학 1등급. 영어 학습에 흥미와 관심이 높아 영어권 서적이나 잡지 등 비교적 어려운 내용을 사전을 이용하면 누구나 해석해요 선생님. 아 이거 어떻게든 좋게 써주려고. 아 선생님이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영어회화. 영어를 좋아하고 안 좋아해. 오 3학년 때. 3학년 때 좀 나쁘네. 오 3등급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지? 아 그러네. 2학기는 내신이 안 들어가서 그냥 3 이렇게 맞았었네. 2학기 때는 진짜 다 던졌다. 맞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낮은가 했다. 성적표를 또 잠시 보자면은 2학년 때 성적표인데 전교 3등이었어 이때. 전교 3등. 이과에서 전교 3등이었던 것 같아. 요거는 이제 내 내신 성적표.
그래가지고 이때 보면은 요거를 보면 됩니다. 1학년 때 내신이 1.66이었고 2학년 때 내신이 1.4였어. 그래가지고 평균을 내버리면은 1.53이었다. 4키잖아. 4키만큼 내신이 나왔었네요. 내가 상장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상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여주기가 힘들다. 이거 좀 자랑할 만한 거 이거 있다. 짠. 이건 장학증서인데 고등학교 입학할 때 성적 좋았던 애들 뽑아가지고 장학금 줬던 거. 이런 것도 있다. 이거 한국 수학 학력 평가 가서 나 혼자 이거 금상 받았었어. 학원 애들 다 나갔었는데 나 혼자 금상 받았었어. 짠, 짱이죠? 어쨌든간에 뭐 이랬습니다. 박나나의 학창 시절 여기까지. 박나나 학창 시절 돌아보기 끝.